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누구를 택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그런 작성한 그 서신서가 13권이나 있고 사도의 행적이 담겨진 그 사도행전의 그 7장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그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 바울이 끼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 16장 우리 3절서부터 16절을 보면요, 직접 바울이 가리킨 26명의 그 특정한 개인과 또한 이제 교회, 뭐 친척과 같은 그런 단체를 지칭해서 바울이 직접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이룩한 모든 사역들이 바울의 그 힘, 바울 혼자만의 그런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르베네, 두르보사,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 네레오의 자매, 버시 등 아홉 명이 아주 충성스럽고 아주 헌신적인 그런 여자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많은 그런 노예 출신들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왕족도 있었는데 바로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와 그런 친하고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특정 26명과 어느 특정한 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문안을 절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도 바울이 붙여준 특별한 수식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나의 동역자,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5절에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인 에베네도, 6절과 7절에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그리고 버시, 또 그 밖에는 주 안에서 아끼고 사랑했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라는 그런 수식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식어들을 한번 살펴볼 때 제 생각에는요, 아마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이 26분의 사람들, 또 그런 가족들과 친척들은 사도 바울이 기억할 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그들이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행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이 가진 그 믿음의 삶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만약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을 기억해서 우리 각 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수식어를 붙여준다면 우리가 가진 목사, 전도사, 그런 집사라는 그런 직분의 타이틀을 제외하고 과연 어떤 수식어가 우리들 가운데 붙여질 수 있을까? 한번 이런 수식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이겨냈던 아무개, 매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기뻐했던 아무개, 어린이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쳐준 아무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밥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기뻐서 힘들지만 섬기기에 열심이었던 아무개. 아마 우리들이 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타이틀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타이틀은, 이러한 수식어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식어에 맞는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붙여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수식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와 행복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바로 우리의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특별히 지목하고 또 그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우리 궁금한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일까요?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부인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대신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또 사도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는요, 이 브리스가라는 그런 이름이 아주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제 당시에는 이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로마의 그런 귀족 가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라볼 때에 바로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었고 또 신분적으로도 천막 제조업자였던 남편 아굴라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바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 당시 헬라 사회에 남편의 이름 아굴라보다 바로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가가 먼저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또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은 바로 동일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데 이름이 두 가지냐? 거긴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정식 명칭이고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그래서 저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누가는 친근함을 나타내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자신의 글에 썼고 바울은 정식 명칭인 그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로마서 16장 3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요, 복음 사역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과 50년 사이에 칙령을 발표하여서 로마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크레스투스라는 그 선동가에 의해서 잦은 폭동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그런 어디에 있는지 잡히지도 않고 그의 행방이 묘묘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그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알지 못했던 그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폭동을 저질렀구나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2만 명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지 못하니까 황제가 결정하기를, 그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보내면 우리 로마 시민들이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추방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시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평생 천막을 만들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왜 하필이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맵으로 한번 그 거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우리 육로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오면 약 742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배를 안 타고 내가 걸어오겠다, 육로로 오겠다 하면 쭉 돌아서 올 경우에는 대략 1525마일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당시의 그 사회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직업을 연관해서 시켜보면 왜 이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는 그 자체가
발칸반도 남부 지역인 아가의 그 수도로서 그 자체가 아주 큰 도시였다.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마다 수십만 명의 그 순례자들이 모였던 왔던 그 종교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매해 2년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4대 대회 중에 하나인 바로 이스미아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미아 게임은 바로 고대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그 순례를 위해서 오거나 또 이스미아 그 경기에 그 참여하거나 또 관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뭐 숙박업소가 잘 발달되지 않은 그 당시에는 그 자신들이 머물 수 있는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생각하기에 아 로마를 떨어서 우리가 가장 잘 정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고린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쯤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 지금 말하는 그리스 아테네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되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받은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바로 복음 전파.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 특별한 곳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는 아주 위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아주 많이 방문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마게도냐와 로마 제국의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고린도가 그 복음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덴에서 먼저 떠나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그런 생활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천막 만드는 일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요청을 해서 잡을 얻고 같이 그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쉬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고 그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봤던 거예요. 사실 로마에서 왔을 때에 많은 학자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곧 나세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그 세우는 동안 그 바울의 사역에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천막을 만들면서 또한 주식을 취하면서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이 바울에게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그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더 깊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그 후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이전에 있었던 삶 하지만 바울과 만난 그 다음의 삶이 전혀 다른 완전히 바뀐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목숨까지도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 예로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이 사도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끝날 무렵에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앞세워서 바울을 그런 아가야 총독 갈리오 앞에서 송사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하고 했더니 이 총독이 그들의 송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유대인들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언급되고 또 바울의 동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그 총독 앞에서 마구 때리는 거예요.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을 돕는다는 것, 돌본다는 것은 이렇게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런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을 또 돕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갈 때도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의 열매가 점점 맺어지자 가장 위험한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그 우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상을 만들어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팔았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그 사람이 자신들의 동료들, 동종 업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그 바울의 그런 동역자들을 죽이려고 아주 안간힘을 한 거예요. 쓰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보이지 않고 그 동역자들을 보니까 그 동역장들을 경기장에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그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당신은 죽어요. 그 순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자신의 아니보다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헌신을요 그의 평생을 통해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기억하고 싶고 기억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도요 에베소 교회에서 남아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집도 그런 교회에 바치면서 하나님과 이웃인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평생을 통해 했던 그 천막 만드는 일은요 그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복음의 사역을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은 동역자, 이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나의 동역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저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신용호, 그럼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과 마음당 가운데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그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그 계획을 위해서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만남은요 이 만남의 은혜는 교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방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끊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라이프 교회 가족들이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큰 아들인 김용세 목사님이 2007년에 국민일보에 기고한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과 지금은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그 칼파우스 상사에 대해서 쓴 기고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25 전쟁 때 아버지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취직했다가 칼파우스 상사를 만났다. 파우스 상사는 아버지를 데리고 미국에 가려고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귀국 기회를 다섯 번이나 포기했다고 한다. 파우스 상사는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팔레치아 산맥의 한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열 거구가 모여 사는 산속 마을이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한국 전쟁이 터졌고 가난 때문에 군에 지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파우스 상사는 미국의 유명 기독교 사립 밥존슨 고등학교에 아버지를 입학시켰다. 자신은 사립대를 포기하고 2년제 교대에 입학했다. 아버지의 학비를 댈 돈을 모금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빌리 킴의 이야기를 실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학교를 은퇴한 후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산골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홍기를 놓쳐 결혼도 못한 채 평생 홀로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셉아, 나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어.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싶단다. 그것이 하나님 섭리에 쓰임받는 또 다른 축복이지 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 아버지 김장한 목사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극동방송 사장이나 침례교 세계연맹의 총회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파워스 상사는 될 수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바울을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도요, 이 김장한 목사님처럼 이 세상에 복음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위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를 통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라이프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5절을 보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다 예배를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집을 열어서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모임을 위해서 개인의 가장 개인적인 장소인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어느 날 이게 집에 가보면 아내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보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고 물어보면 내일 손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는 그 전날서부터 이것저것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내의 극성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손님들이 와서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곳까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집으로 온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교회 모임을 위해서 내 공간을 열어둔다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근데 매일 안식이래요.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목자님들 또 목녀님들의 집을 오픈하는데 때로는 우리 헌신하는 모고님들께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서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희생과 섬김을 하신 분들은요, 우리 전체 공동체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고린도에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여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말을 알았던 아볼로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26절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지만 뭔가가 그의 가르침에는 2%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과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그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그에게 잘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대로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그런 선생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좀 재정이 넉넉하신 분들 또 그런 데다가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주로 자신의 있는 것, 자신의 아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를 보고 이 부부가 그 자리에서 아, 아볼로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 모르게 조용히 자신의 집에 아볼로를 초청하게 되죠.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겸손한 모습에 당대의 그런 석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아볼로가 그들로부터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집을요 복음을 위한 장소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 아볼로를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면요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미 그는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요한의 침례도 알았습니다. 지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부터 복음의 핵심을 알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 아볼로가 그저 말로만 듣고 율법을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을 바로 뭘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복음으로 성경으로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를 위해 바울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집을 제공했던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요 그 부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014년도에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관하는 제14회 양화진 음악회가 야외 무대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음악회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음악회는 세계의 그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과 대중음악 연주자들을 이렇게 초청하여서 연주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드리안 웨티커 미넨 국립음대 교수도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는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그에 맞는 세계적인 클래식 피아노를 대여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클래식 피아노로 유명했던 미국산 스타인웨이나 오스트리아의 베젠 도르포라는 그런 피아노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그런 대여하는 업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팝과 재즈의 그런 유명한 연주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야마 피아노를 그 야외 무대에 대여해서 배치를 했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연주의 그 당일 전날서부터 연주의 시작 2시간 전까지 억수로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연주의 시간이 딱 되자 이 웨티커 무대에 올라와서 전혀 피아노의 종류가 어떻다느니 피아노가 밤에 밤새도록 비가 내려서 습기를 먹었을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연주하느니라는 그런 불평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의 순서에 맞게끔 그 피아노의 앞에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해요. 짠짠짠짠. 그의 연주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피아노는요 자신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웨티커의 자신을 맡김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연주를 그 피아노는 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번 이 피아노와 웨티커의 그 관계를 한번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라는 그 조건을 전혀 보시지 않은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너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니? 라고 우리에게 불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의 몸과 재물과 집과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는요, 자신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생활을 꾸리면서 그 일을 통해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생활 위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위한 그런 통로가 되어 사용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위대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는요,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천막 만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바로 복음을 위한 통로로 삼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나 에베소에 있을 때나 로마에 있을 때나 그들은 자신의 집을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그 장소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런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들만 보면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를 볼 때 어땠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요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했던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그 헌신적인 모습 때문에 이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2의 제3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제2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3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